궁금한 거 모처 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또 경호선생님과 오랜만에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병호선생님과 좀 찰떡인 주제여서 아 그렇군요. 네, 사장님과 인원하에 네, 긴급 투입을 수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팬더 멕시코를 대표하는 모델들과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모델들을 1대1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피프티스 텔레캐스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초적인 디자인과 설계, 특유의 사운드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텔레캐스터 모델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모델명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여 출시되었지만 오리지널 팬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 모델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선생님이 들고 계신 모델이 스콰이어 클래식 5 피프티스 텔레캐스터. 이거 네. 좋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빈테라 피프티스 텔레캐스터. 그렇죠. 이렇게 두 모델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예. 차이점.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스콰이어부터 치나요? 네. 자. 다음은 팬더 멕시코 빈테라. 후아 갑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두 기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팬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엘더바디의 네. 메이플랙 빈티지 스타일 피프티스 싱글코일 텔레픽업이 네. 장착이 되어 있고 스콰이어는 바디가 파인우드로 파인우드 네, 제작이 됩니다. 메이플랙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두 대 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텔레캐스터 특유의 사운드는 완벽하게 나오는데, 나오고 있고 네. 제가 느낀 거는 빈테라가 리어 픽업 쏘는 소리도 좀 더 쏘고 예. 프론트 픽업 부드러운 것도 좀 더 부드러워요. 부드러웠고, 예. 그래서 약간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이 사운드 스펙트럼이 빈테라가 좀 더 넓다. 넓다.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넥감은 이게 두툼해요 빈테라가 네. 훨씬 더 그래갖고 넥감은 이게 더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네.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 둘 다 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요게 넥감은 제가 좋아하는 넥감은 요거. 어. 네. 근데 나도 한 30살 젊었었으면 이거
이거 좋았을 텐데 지금. 실제로 이 보면은 외관으로 봤을 때 이 헤드의 크기 신경만 안 쓰신다면은 그렇죠. 어떤 게 팬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이 스콰이어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 펜더 멕시코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합리적이다, 저렴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이 예전 멕시코에 비해서 확실히 품질이 좋죠.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뭐... 팬더의 사운드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겨보고 싶으신 연주자분들한테는 요 두 대의 모델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인우드로 제작되는 텔레캐스터가 팬더에서 좀 고가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고가에 예, 판매가 되는데 파인우드 텔레캐스터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요 걸로 입문을 해보시는 것도 그거 괜찮죠. 이게 둔중한 맛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둔중한 맛이 없으니까 더 깨끗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깔끔하고 뭐 이렇게 국물 맛이 가볍다 그래야 되나? 이건 국물 맛이 좀 진하고요. 담백하고. 네, 담백하고. 네. 네. 어쨌든 두 모델 다 팬더 텔레캐스터 오리지널 사운드의 좋아요. 매력을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초적인 디자인. 가장 원초적인 기타잖아요. 그렇죠. 예. 원초적인 기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이 있는 두 대의 텔레캐스터 오늘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스트라토캐스터를 비교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야우. 재밌어.